은혁의 키스 더 라디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해주시는 코너 청취자 대 네. 서비스죠. 네. 바로 시켜만주의서. 시켜만주의서 시간입니다. 자, 네. 어떤 시켜만주의서가 있는지 은혁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먼저 네. 안 시키신 노래인데 안 시킨 거군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 어떤 거죠? 예전에 정말 좋아한 그룹 잭스키스 잭키! 네, 잭스키스의 기억해줄래 이 노래 네 이씨 함께 네, 잘 모르지만 예. 네 리멤버이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저요. 알겠습니다. 저 다음은 네. 어떤 분이 신청을 해주셨던 노래였었죠? 제가 은혁 씨가 가지고 계시죠? 네. 4244님께서 네. 시켜만 주셔서 섹시한 오빠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엄정화의 초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기 남자 키로 갈까요? 여자 키로 그대로 갈까요? 여자 키로 가야죠. 그대로 갑니까? 네, 그렇죠. 엄정화 씨, 그 섹시 여가수의 대명사죠? 네. 우, 예. Yeah. 자꾸 민폐를 자꾸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특 씨 어떻게 다른 거 하나 가세요. 다음은 8454님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내 모든 거 신청합니다. 꼭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들은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혁 씨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네.
집. Yeah. Hey, 튀기 튀기 튀기. 좋았어요. 네. 아 오늘 그 아쉬웠다면 네. 기타랑 드럼이랑 베이스가 안 왔다는 게 아,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났네요. 네. 네. 자 노래 듣죠.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2329님께서 네. 은효 오빠 라이브 앨범에 있는 원러브 불러주세요라고 이렇게 시켜만 주셔서 신청하셨는데 이제 듣는 겁니까? 아 여기 지금 MR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거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뭐 그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오늘은 앨범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네. 슈퍼주니어의 원러브. 야, 우리 날 보면 친구들이 말해 yeah. 너 같은 애 다시 만나지는 말래 날 왜 흔들어놓고 또 울려놓고 가지마 그 한마디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그래 나도 바보같이 술에 마취 내 너에게 번호 불러 내 목소리는 떨려 난 벌써